자, 지금 우리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잠재적인 국민 상태에 있고, 그렇지만 귀순 의사를 밝히면은 현재적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건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아닌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그 북한 그 선원 두 명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분명히 얘기는 했죠. 그것은 절차입니다. 그건 아니, 그 팩트만. 예. 팩트만. 맞습니다. 예. 그 서면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진정성이 의심이 되어서 우리는 귀순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동조사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게 귀순의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 장관께서는 이 합동 그 정보조사 진술서가 몇 페이지로 되어 있는 있었습니까? 처음 봤을 때? 뭐 통상적으로 인적 상황부터 시작해서. 아, 그러니까 그 분량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뭐 페이지를 정확하게 기억은 안 하시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 진술서 보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보다 정확하게 100페이지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200페이지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저희들은 일부를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지만 그 조사 진술서 전체를 보진 않았다. 정확한 거죠? 네, 그것은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않은 걸 확실한 거죠? 네, 국정원에 그리고 일부 부분을 이제 저쪽에서 발췌해가지고 우리 통일부에 줬겠죠?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아 이것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장관께서는?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장관께서 북한 주민 2명의 그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그 판단 근거가 장관의 판단 근거로 지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진술서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아 진정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성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그 마음 상태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관께서는 합동조사 진술서에서 그쪽 기관에서 통일부는 참여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쪽 기관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을 판단했다. 통일부 장관은 그것을 받아들일 건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합동정보조사가 있고요. 또 국가안보실이라는 컨트롤타워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케이. 이제 국가안보실 컨트롤타워가 이번 그 북한 주민 추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 우리 장관께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그 주류 그 핵심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진술서의 내용을 우리 장관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진술서의 내용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 진술서의 법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방금 얘기했죠. 행정조사죠. 네. 심지어는 이 조사를 가지고 조사를 진술서를 가지고 기소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도 그것을 법적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수사학을 다룹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사에서 나온 진술서를 가지고 이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흉악범이다. 그리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 이것을 가지고 실제 행동으로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여기서는 추방을 했습니다. 이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지금 정확하게 어떤 법이다고 얘기할 수 없고 여러 법을 검토했고 북한 주민에게 적용될 수 없는 그 난민법이나 출입국 관리법 등등도 검토를 했고 또는 심지어 그런 법의 취지조차도 해석을 해야지만이 아 이렇게 추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정도의 추상성을 가지고 지금 추방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걸 법적으로 지금 어떤 명확한 어느 법의 몇 조에 의해서 우리가 추방을 했다 내지는 강제 북송했다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법적인 근거를 그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은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통일부도 협의 과정이 있습니다. 협의고 협의에서 지금 큰 역할을 하지 않고 지금 그쪽에서 결정된 것을 대체로 여기에서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관께서 그 진술서 내용도 정확하게 충분히 깊이 있게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는데 그 팩트 사실 자체를 지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법적 조항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런 법적 권한을 과잉으로 해석해서 행사한 사람이 있는 거죠. 국가안보실이라고 지금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법적인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행정조사 그 진술서는 행정조사로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추방을 했다. 그것은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이죠.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이번 것은 아무리 봐도. 그러면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정치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분명한 팩트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텐데 그러면 여기 지금 브리핑에도 지금 오늘 그 보고서의 제목에도 흉악범으로 거의 단정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흉악범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정하고 또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최소한 지금 법적인 미비 상태가 있고 그러면 추방이라는 추방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보다 더 신중하고 보다 더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게 검토한 후에 결정을 했어야죠. 왜냐?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이번 것이 사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례를 만드는 일이에요. 사례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 아, 이 두 사람이 북한 주민이 흉악범인 것 같다. 분명히 살인 및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인 것 같다. 그런 진술을 통해서 그런 판단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보강하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건 뭐냐? 북한한테 너희들 지금 그 한 명 있다는데 그 한 명한테 진술 내지는 수사한 기록을 우리한테 달라. 아니 그래야지 최소한 이 두 명이 종범인지 공범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범죄의 중한 정도를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여러 가지를 법적인 거, 그 법적에는 인권 그 부분도 들어가 있고 고문 방지 협약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돌려보내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행정조사만을 근거로 해서 정치적 판단으로 추방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했어야죠. 그 법적 검토를 한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너희들이 이 두 북한 주민이 그렇게 흉악범이라는 그 근거를 우리한테 제시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런 인권이라든지 또는 고문 방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했으면은 우리 국민이 그것을 충분히 납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한 칼럼 부분을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구금 또는 보호 조치를 한 뒤 최대한 살해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북한의 관련자를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방북 조사단 파견을 시도했어야 했다. 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송환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판사, 변호사 등을 포함한 위원회를 꾸려 의견을 내도록 하고 최종 판단을 국무회의에서 할 수도 있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추방할지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할지를 결정하는 게 정석이다. 그것이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이다. 두 목숨이 걸린 일이다. 오늘 일간지 칼럼입니다. 정말 앞으로 이 추방된 두 북한 주민이 정말 북한 당국이 남한의 그 이 두 사람을 정치적으로 선전으로 이용해서라도 처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라도 이 두 사람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관의 의원을 바라는 앞으로도 계속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합동신문 과정에서 이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해군이 그 나포 전에 첩보를 갖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 합동신문 과정에서는 이 첩보를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을 분리신문을 했고, 각각이 어떤 선입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전혀 얘기한 바가 없고, 그런데 각자가 진술을 했고, 그 진술 내용이라는 것이 범행의 역할이라든가 범행의 과정이라든가 기타 등등과 관련된 아주 세밀한 묘사들이 일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